근육은 지켜주며 체지방은 빼줄 근력유산소예요. 이 루틴은 조금 가벼운 무게로 갑니다. 그래도 절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극 주면서 매 동작 견고하고 탄탄하게 움직여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다리는 와이드 스쿼트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덤벨 든 손은 아래로 내려주세요. 덤벨 든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한 상태로 스쿼트 하듯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팔은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위로 올려주세요. 일어날 때 숨 내쉬면서 복부에 힘 주시고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단단히 조여주면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덤벨 든 팔보다는 복부와 하체에 힘을 모아준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자연스럽게 어깨에는 힘이 덜 들어갈 거예요. 다리 넓게 벌리시고 덤벨 하나만 들어주세요. 사이드 런지 내려가서 교차된 발쪽으로 덤벨을 쭉 내려줍니다. 스케이트 타듯이 상체는 배에 힘준 채로 펴시고 숙여주시면서 살짝 트위스트 해주세요. 방향 바꿀 때 덤벨을 반대손으로 옮겨줍니다. 엉덩이에 자극을 주기 좋은 덤벨 스윙 할게요. 덤벨 든 손은 옆으로 늘어뜨려 주세요. 보폭은 골반 너비 정도로 균형 있게 서주시고요. 보폭을 너무 넓게 하시면 덤벨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주의합니다. 허리는 편 채로 엉덩이는 뒤로 가면서 스쿼트 하듯이 내려가서 살짝 다리도 굽혔다가 골반으로 튕겨내듯이 일어나면서 덤벨을 어깨 높이까지 올려줍니다. 팔 힘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몸통의 힘으로 덤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덤벨이 어깨 높이로 왔을 때 엉덩이를 강하게 조여주세요. 손에 덤벨을 들고 아래로 늘어뜨려 주세요. 가슴은 잘 펴시고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덤벨을 어깨에 올렸다가 머리 위로 프레스해 줍니다. 무거운 무게로 하실 때 엉덩이와 배에 준 힘이 풀리면 허리를 다칠 수가 있으니까 덤벨을 들어 올릴 때 코어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맨손으로 할 때에도 늘 그렇게 연습해 주셔야 부상이 안 생기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is sentimental. This thing is making me soft. Giving in to my damn heart. It feels like I am losing my grip. Going crazy. Cause this doesn't make any sense. You're broken down all my defenses. No way back to the old me. When I'm stuck here on planet X. I become the person I've hated. Wonder what will happen next. Yeah, I don't know why. If I could charge around us that. 반대쪽 진행할게요. 중량 운동은 바벨, 덤벨, 캐틀벨 등으로 하죠. 그 중에서 바벨은 양손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강한 쪽 팔과 다리를 더 많이 쓰면서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덤벨은 좌우 불균형을 해소해주기에 참 좋아요. 좌우 한쪽씩 진행하실 때 오른쪽이 약한지 왼쪽이 약한지 잘 살펴보시고요. 약한 쪽 팔다리의 운동 개수나 힘에 맞게 반대쪽도 진행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야지 점점 좌우 근력이 균형이 맞아갑니다. But there is nothing I can do now. When I'm with you, I lose myself.
다리 넉넉히 벌리시고 좌우로 펀치를 한 번씩 해준 후에 무릎을 올려서 니킥을 해줍니다. 펀치를 뻗을 때와 무릎을 올릴 때 숨을 내쉬고요. 복근은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움직여주세요. 가슴에 숨을 불어넣어서 펴주시고요. 어깨는 잘 내려줍니다. 허리는 편 채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힙힌지를 접으면서 다리를 살짝 굽혀서 안정되게 서주세요. 누가 밀어도 안 밀릴 만큼 탄탄함을 유지해줍니다. 한 팔씩 팔꿈치를 끌어당겨서 덤벨 로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팔을 벌려서 리버스 플라이 해줍니다. 등 근육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리버스 플라이 할 때는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팔을 올리면서 가슴이 바닥 쪽으로 벌어지면서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등 근육이 반대로 조여질 거예요. 스티프 데드리프트 두 번 하고 뒤로 킥백 해줄게요. 보폭은 골반 너비 정도로 해주시고요. 발은 11자로 둡니다.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은 수직에 가깝게 하시고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면서 힙힌지 접으시고 데드리프트 하신 후에 숨은 올라올 때 내쉽니다. 킥백 하실 때에는 너무 뒤로 높이 차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엉덩이 근육이 느껴지면서 탁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까지만 차주시면 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진행해주세요. 'Cause I'm a mess no more you. 덤벨 든 손은 뒤로 런지 내려가면서 해머컬 하듯이 올려주시고요. 런지 다 내려갔을 때 머리 위로 올려서 숄더 프레스 해줍니다. 다리 번갈아가면서 할게요. 런지 일어날 때는 앞에 디딘 다리에 엉덩이에 힘을 단단히 주면서 발로 바닥을 꾹 눌러주듯이 일어나 봅니다. 덤벨을 어깨에 얹어주시고요. 굿모닝 한 후에 스쿼트로 연결합니다. 굿모닝 운동은 허리와 둥근, 햄스트링까지 단련해주는 좋은 동작인데요. 그런데 또 허리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동작이긴 해요. 집중하면서 천천히 진행해봅니다. 엉덩이가 뒤로 가며 상체가 숙여질 때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리가 자연스럽게 굽어도 괜찮습니다.
허리 편 채로 상체를 살짝 굽히면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힙힌지를 접어서 균형을 잡아주세요. 한 팔씩 뒤로 보내서 삼두 부분을 조여줍니다. 다리는 엉덩이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발만 떼서 뒤를 딛고 돌아옵니다. 어깨 가동성에 아주 좋은 운동이죠. 헤일로 해주고 나서 상체를 옆으로 트위스트 해줍니다. 머리 주변을 가깝게 돌게 해주시고요. 뒤로 깊이까지 내려가 봅니다. 오늘은 가벼운 덤벨로 하지만 무겁게 헤일로를 하실 때는 엉덩이에 힘을 빼시면 허리가 꺾이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엉덩이와 코어에 힘 잘 주고 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무거운 덤벨 무게가 머리 뒤로 갈 때 배에 힘을 안 주면 허리가 휘는 과신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걸 버텨주기 위해서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요. 코어도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홈트를 하실 때 코어와 엉덩이에만 힘을 잘 주시면서 해주셔도 대부분의 부상이 예방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번에도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시고요. 엉덩이에도 힘 넣어서 탄탄하게 서주세요. 덤벨 든 손바닥이 몸통을 향하게 들어주시고요. 그대로 위로 들어서 해머컬을 해줍니다. 내린 후에는 옆으로 팔을 편 채로 올려주는 레터럴 레이즈 해줄게요. 해머컬 하실 때는 팔꿈치가 몸에 가깝게 잘 고정해주시고요. 반동 주지 말고 올립니다. 팔을 옆으로 드는 동작 할 때는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게 잘 내려주세요.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팔을 위로 든다기보다는 손을 몸에서 멀리까지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깨에 통증이 오시거나 소리가 많이 나시면은 엄지를 위로 향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바닥에 앉아주세요. 상체는 45도 정도로 뒤로 기울여줍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복근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덤벨 하나를 손에 들고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옆으로 틀어줍니다. 일으키게 할게요. 덤벨 하나를 두 손으로 잡으시고요. 뒤로 누워주세요. 덤벨을 머리 위로 보냈다가 상체를 일으키면서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상체 올릴 때 반동 주지 말고 올라와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일어나주면은 뱃속까지 다 자극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시원해서 저는 좋아하는데요.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전체 다 올라오지 마시고요. 견갑골이 들릴 정도까지만 상체를 올려주세요.
등을 대고 무릎 세우고 누워주세요. 덤벨을 골반 위에 올린 후에 숨을 후 내쉬면서 골반을 위로 쭉 올려줍니다. 올라갈 때 엉덩이와 허벅지를 안으로 조여주시고요.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잠시 멈췄다가 힘 풀지 말고 서서히 내려주세요. 굽혀서 들어주세요. 팔은 덤벨을 안전하게 잡고 위로 올리면서 상체도 함께 들어줍니다. 등을 바닥에 잘 붙인 채로 한 다리씩 바닥에 최대한 가깝게 서서히 내려주세요. 아랫배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다리를 올릴 때에도 배에 힘을 풀지 마시고 복근을 느끼면서 올려줍니다.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줬던 내 사랑이시고 기대만 하는 것도 난 힘들어 가져 내 마음을 마저 내 가슴을 다 바쳐 사랑하기엔 내 자신이 너무 걱정돼 바보 같은 생각이야 알아 멍청해 상상만으로도 좋은 가슴을 활짝 편 채로 가슴이 최대한 위를 향해 높아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골반은 들어서 브릿지 자세를 유지합니다. 덤벨 든 손을 위로 올려줄 텐데요. 팔꿈치는 어깨와 평행하게 두지 마시고요. 몸쪽으로 45도 정도로 내려주세요. 그래야 무겁게 들 때 어깨에 무리가 안 갑니다. 겨드랑이 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슴에 힘 느끼면서 덤벨 든 손을 위로 올려주면서 숨을 내쉽니다. 무거운 무게로 하실 때에는 팔을 끝까지 쭉 펴지는 않도록 합니다. 팔이 꺾이듯이 하면서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가는 방향이 어딘지 서로 궁금해져 버려 애써 맘 졸여 하늘만 보면서 언제쯤 알게 될까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참을 멍하니 일어나 주세요. 덤벨 든 손을 위로 뻗으시고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올릴 때 한 팔씩 내려서 팔꿈치와 가깝게 해줍니다. 옆구리 복근이 느껴지게 단단히 힘주시고요. 크런치 하실 때 숨 내쉽니다. We watch the sun go down over the same old town like so many times before we look at the same old stars battle the same old wars like so many times before and I know that we're not perfect but I'm gonna miss all that we had yeah I know that we're not perfect but I need this night for the last time stay stay no you're gone마지막 동작입니다. 덤벨 하나를 손에 드시고 다리는 넓게 벌리고 서주세요.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덤벨을 들어서 쭉 스트레칭 해주고 반동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산소 느낌이 강한 운동이지만 상체 근육은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무게로 진행했어요. 덤벨 들고 운동하실 때에는 자세를 바로하며 목표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 후에 무게를 조금씩 올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을 지키고 키워가는 건강한 가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즐거운 운동 루틴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I'll be okay till the sun goes up, yeah, for a little